너 자신을 상상해봐라. 방에 있는 근데 어떤 방이냐면 오버플로잉 하는 방이지. 오버플로잉? 가득 흘러넘치는 방이죠. 뭐로? 뭐는 전자장비로. 네가 소유했던 너의 전체 삶을 통해서. 아, 너는 아마도 보겠죠. 수많은 텔레비전과 전화기와 게임과 컴퓨터를 보겠죠. 그러나 잊지 말아라. 가정용품을 잊지 마라. 뭐 하여튼 헤어드라이어나 전자시계 같은. 방은 아마도 이게 그 가정법이죠. 흘러넘치겠죠. 네, 뭐로? 수많은 전자장비로. 근데 네가 지금까지 소유했던, 한 번이나 뭐 또 다른 때 소유했던. 기술의 무함에 따라서,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서 그것은 때때로 보이는데 대대야처럼 보이죠. 더 좋은 제품이 이미 시장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구하자마자, 우리가 어떤 것을 구매하자마자. 게다가 회사들은 납득시키고 있는데 고객들 납득시키고 있죠. 뭐하라고? 계속해서 사라고. 멋진 새로운 제품을 모함으로써 매력적인 거래를 제공함으로써. 예를 들면 모바일 회사, 핸드폰 회사들은 제공하는데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죠. 낮은 가격에, 심지어 무료에 가져오죠. 어려울 수 있죠. 회사가 뭐하는게, 소비자들이 뭐하는게, 멀어지는게, 이런 새로운 모델로부터 멀어지는게, 회피하는게 어려울 수 있는거죠. 오일지라도 그대 오래된 핸드폰이 여전히 사용할 수 있을지라도. 요즘의 혜택은 뭐냐면 나는 새로운 것을 사겠다는 거죠. 뭐라기보다는 내가 오래된 것을 고치기보다는. 그 결과 접속사가 문제 많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버리는 거죠. 그대 오래된 전장비를 버리는 거죠. 뭐 없이, 생각하는 거 없이. 많이 뭐에 대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야기할 수 있는데 지구가 뭐하게 야기할 수 있어? 네, 흘러넘치게 야기할 수 있죠. 버려진 전자장비로. 뭐라 알려진? 전자 쓰레기라고 알려진. 그지? 네, 증가하는 소비, 전자장비의 소비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심한 환경적인 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는 보여주는데 거의 240kg의 화석연료, 그리고 22kg의 화학물질, 그리고 1.5톤의 물이 비유수투 동사 운영이죠?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네, 하나의 컴퓨터를 생산하기 위해서. 제조 과정에서 네, 나돈니가 앞에 나와서 네, 도치되어 있고요. 도치되어 있고, 네, 벌써 네, 다시 뭐 할 뿐만 아니라 공장들이 상당한 양의 천연자원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야기하고 기여하는데 오염을 야기하는 거죠. 공기와 물에. 근데 그것은 전부가 아니죠. 전자 쓰레기가 버려질 때 해로운 물질이 네, 배출되어진 거죠. 환경에. 다시 말해서 독성인 화학물질이 스며들 수 있는 거죠. 토양에. 뭐 한다면 네, if 다음에 여기 주어빠라서 비동사 시작된 거죠. 수동태인 거죠. 적절히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화학물질은 위협할 수 있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그리고 환경을 전체적으로. 그치? 아, 사람들이 버릴 때, 전자장비를 버릴 때 그들의 전자 쓰레기는 가는데 다른 장소로 가는 거죠. 몇몇 나라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노력하고 있죠. 뭐라고 그러고 있어? 베네이프롬비 A가병을 막대하죠. 전자 쓰레기가 네, 수동태에 보내어지는 걸 막고 있죠. 곧장 어디로? 쓰레기 매립지로. 그러나 대본 장소에, 전세기 대본 장소에서 전자 쓰레기는 무자비하게 매장 매립되고 있습니다. 매립지에. 예를 들면 토양과 물, 홍콩의 토양과 물은 위험해 있죠. 네, 뭐 하면서? 대략 20%의 버려진 컴퓨터가 보내어지면서 매립지로. 근데 불행히도 선진국들은 네, 버리고 있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버리고 있는데 전자 쓰레기 버리고 있죠. 모함으로써, 그것을 보냄으로써, 개발사 관계 모하기 위해, 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 가난한 나라들은에서 사람들이 일하는데 위험한 환경 밑에서 일하는 거죠. 낮은 임금에. 그리고 뭐하는 동안,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업 플러스 기능을 설정한 거고요. 뭐하는 동안? 전자장비를 때리는 동안, 부시는 동안 모하기 위해 작은 조각, 금속 조각을 얻기 위해 그 안에 있는 그런 동안 이 노동자들이 노출되어지는데 매우 독성 있는 네, 물질에 노출되어지는 거죠. 가족과 이웃들도 놓여지는데 위험에 놓여지죠. 근데 어떤 위험이냐면 아프게 되는 위험이죠. 뭐 하면서? 노동자들이 집에 돌아오면서 어떤 상태로? 분사공입니다. 어떤 상태로? 오염되어진 상태로. 분사공이라고 하기는 보호라고 해야 되겠구나. 네. 네, 몇몇 방법이 있죠. 근데 어떤 방법이냐면 네가
네, 기여하고 야기할 수 있는, 이제 2는 전치사니까 ING. 뭐 하는데, 위기를, 네, 꾸며주고 있고요. 위기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이 있죠. 네, 전자쓰레기에서 약이 되어진.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해결책은 너의 전자연기를 다루는 거죠. 주의를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맥 사역동사, 목적어단의 동사원이요. 만들기 위해서. 그들 노래 지속하도록. 스마트한 공예공수서 너는 필요한데, 익숙할 필요가 있죠. 적절한 방식에. 처리하는 방식이죠. 전자장비를 네가 소유한. 너는 검색할 수 있죠. 회사를 생산하고 막 판매하는 회사를, 그런 제품을. 그리고 뭐 할 수 있냐면, 네,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대 쓰레기 처리 서비스에 대해서. 또 다른 훌륭한 방식, 네, 너의 오래된 전자장비를 다루는 또 다른 훌륭한 방식은 뭐함으로 써냐면, 그들을, 네, 나눠줌으로 써죠. 기부함으로 써죠. 심지어 몇몇 회사들이 있죠. 네, 받아들이는, 사용된 제품을, 중고 제품을 받아들이는 회사들이 있죠. 그것들을 파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재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파는 회사들이 있는 거죠. 네,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력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주어 또한 필수적이다. 의미상의 주어, 정부와 회사와 시민단체가 다루는 게 전자쓰레기 문제를. 예를 들면, 비영리 단체들, 미국에 있는 비영리 단체인 벤이라는 단체는 규제하고 있는데, 회사를 규제하고 있죠. 뭐하기 위해서? 전자쓰레기를 통제하기 위해서 회사를 규제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제한하는데, 버리는 거, 뭐에 버리는 거, 해로운 쓰레기를 버리는 걸, 네, 제한하고 있죠. 개발도상국에서. 네, 정부에 관해 말하자면, 많은 리더들, 전세계에 있는 리더들이 모으고 있죠. 그들의 집단적인 지혜를 모으고 있죠. 행동을 취하기 위해. 전자쓰레기에 대한. 몇몇 유럽의 리더들은 만들고 있는데 규제를 만들고 있죠. 뭐 하기 위해서? 제조업자를 책임있게 만들기 위해서. 재활용을 위해. 메이크다의 목적어다의 보호. 그들은 또한 설득하고 있는데 제조업자를 설득하고 있죠. 만들도록. 전자장비를 만들도록. 더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모함으로써? 네, 독성 있는 화학물질, 그 안에 있는 화학물질 양을 줄임으로써. 또한 회사들은 독려하는데 제조업으로 독려되어주고 있죠. 제품을 더 쉽게 뭐 할 수 있는? 리플렉서블? 대체할 수 있는, 아죠? 뭐 하기 위해? 고객들이, 네, 만들 수 있기 위해. 그들의 부서진 전자장비가 수리되어지도록. 수리하는 게 아니라 수리되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죠. 그리고 뭐 할 수 있기 위해서? 네, 그들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기 위해서죠.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전자 쓰레기를 완전히 만드는 걸 멈추는 걸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커다란 차이를 만들 수 있죠. 모함으로써 문제를 이해하고 협력함으로써 서로서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